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8월 5일 저들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로 57장 13절까지의 말씀, 저희도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또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듣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속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피허계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니,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포도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멀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래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랜 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불을 지질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아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매일성경 앞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이사야 34장 이후 요한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 내용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한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이 하느님께서 이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김을 받고 이렇게 이방 백성들의 권력 아래 포로가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백성들을 올바른 길이 아닌 바로 그릇된 죄악된 길로 이끈 그 지도자들을 하느님께서 책망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그릇된 지도자 아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헛되고 허망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그 모습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파수꾼은 다 무지하여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게으름과 그들의 영적 나태함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의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나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으로 묶여 살아가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기록하기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성도님들,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바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요한님께서는요, 이러한 파수꾼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지도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뭘 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길로 돌아가며, 여기서 자기 길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은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러한 그릇된 지도자들은 뭘 지각한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술로 방탕하는 자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세상이 속한 것에 도취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성님들 여기서 백성들의 그 파수꾼을 지금 여호와님께서 뭘 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비유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의 생명과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제가 여기서 뭘 지각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놓여진 그 사물이 이치나 도리를 모르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예.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간 그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은요, 바로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존재성마저 상실한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왜 존재하는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 이어지는 본문 57장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들의 맡겨진 그 양들이 죽을지라도 그 마음에 두는 자가 아니요. 또 양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 즉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한 목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 영혼들과 또 이 목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무겁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목자가 진정 그 양을 사랑하는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되어 있는가? 또한 그 목자는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그 양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먹이되 꼭 그 양들에게 시대적으로 맞는 필요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탐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결단하고 또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한 교회를 섬기는 목자가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이 지도자들과 함께 또 그들을 따르던 그 백성들의 타락한 그 삶의 모습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을 요한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57장 3절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무당의 자식이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무당의 자식이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 또한 4절 말씀에는 이러한 자들을 패역한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니 허망한 생각에 그 말씀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사이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님들 이러한 악행이 진정 모든 만물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또
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 바로 하느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아심에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러한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누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반문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로 10절 말씀에 요한님께서는요, 그들이 행한 모든 음행을 잘 알고 계셨고 이것을 낱낱이 밝히십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 앞에 전제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만들어 세운 그 우상 앞에 음행을 저질름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그들이 높은 산 위에 그들의 침상을 베풀었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의 그 음행,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 자,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낱낱이 기록하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지만 지금 본문 6절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 너희, 어이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반복되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이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한 이러한 악행과 음행은 물론 그 그릇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악행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각 개인이 선택하여 행한 악행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공동체의 그 죄가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바로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계시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다른 사람들의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이것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의 선택이었고 결국은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공동체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나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였을 때에 그 공동체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로 그 끝부분에 바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우리 사성도님들, 진정 우리는 누구를 또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참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주시오 또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라는 이 진리를 항상 그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며 오늘 마지막 절에 약속된 것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복을 누려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엇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지금 이 시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그릇된 자를 또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아버지 이제 그 가던 길에서 내가 돌이키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정말 열방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진리가 타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스플 미션 교회가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의 신앙을 서로 점검해 주며 혹시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로 아우를 지키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길, 오는 길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이 그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마음에 결단한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